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치민 3일째입니다. 이제 호텔에서 나왔어요. 지금 3시쯤 됐고요. 호텔에서 밥 먹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지금 돈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제가 한국 공항에서 돈을 안 빼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 돈 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아이고, 템페스트라는 그 가수 아세요? 아이돌인데 거기 멤버 하나가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공연을 온대요.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호치민 공항에 팬들이 5천 명이 마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따가 밤에 대단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것도 제가 오늘 23일 풍경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. 네, VP 뱅크 ATM 벤탄시장 근처거든요. 거기 돈 찾으러 갔었는데 거기 한국인 관광객들 많네요. 거기가 수수료가 없다는 거를 다 알고 오셨나봐요. 그래서 수수료가 2.몇% 됐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돈 찾은 거 계산해보니까 저렴합니다. 금은방 가서 환전 안 하셔도 되겠어요. 그냥 기계에서 바로 찾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우와. 음식이 다 나왔어요. 요거는 반미 부코 45,000동짜리 소고기 수프에 바게트 찍어 드시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는 반미 속을 다 풀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이 반미 알아서 찍어 먹고 싸 먹고 하라고 이렇게 반미 속을 따서 주세요. 이 매운 고추. 국물도 자작하게 있습니다. 국물, 고기, 소세지, 계란, 어묵, 마요네즈가 있어요. 치즈. 여기는 성당 앞입니다. 저기 마리아 성모님이 계시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성당 외벽인데요. 와, 엄청 화려하죠? 십자가 보세요. 네온 사인이 막 움직여. 이렇게 옆에까지 저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여기는 중앙우체국인데요. 이 앞에서 뭐 파시는 것 같아. 뭐 하는 걸까요? 아, 음료수 파는 거구나. 별거 아니네. 잘 던져봐줘. 오, 들어갔어. 하나는 안 되나?
And you take this to 이거 게임해가지고 받았거든요. 이거 밀크티 45,000동인데 하나 사면 하나 무료예요. 여기 이렇게 보세요. 두 개 받았어요. 엄청 커요. 와 신기하다. 가게들이 많은가 봐요. 이쪽 골목, 이쪽 골목 유달리 시작 골목 골목인가 봐. 지금 저희 VBN 거리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희잡 골목 아세요? 희잡 엄청 많이 팔아요. 여기 다 여기가 좀 그쪽 나라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. 그래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친구도 다 이쪽 나라 애들 먹고 있어. 희잡 쓴 애들. 약간 이쪽, 무슬림. 이쪽 친구들은 여기 호텔에 많이 머무나 보다. 이쪽 라인이 더 그래. 그거 봐. 다 희잡 쓴 애들이 많이. 아 그러네. 나, 여기 아마 얘네 나라 옷들이 많이 파는 것 같아. 여기도 다 희잡 사고 있네. 식당들도 얘네 나라 식당이야. 음식도. 네, 지금 이제 배고프니까. 여기가 싼가? 지네 나라에서 안 사고. 여기가 실크가 싸잖아.